굿즈 아이 위시 가정법 과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If 가정법 과거는 가정법 과거, if 가정법 과거와 if 가정법 과거 완료 했고요. 그 다음에 I wish 가정법 과거와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I wish I lived in 제주도. 그래서 내가 언제 했었냐면 현재 소망했죠. I lived in 제주도. 언제 뭐 하기를? 제주 과거지. 현재 제주도에 살기를. 야, 이게 헷갈리면 안 된다 했어. 내가 과거에 제주에 살았으면 하고 지금 바란다가 절대로 아닙니다. I wish 가정법 과거는 내가 지금 바라고 지금 뭐 하기를 바란다. 지금 제주도에 살기를 바라는데 사실 나는 지금 제주도에 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어있는. 그러니까 문장은 하나인데 정보가 두 가지 이상이죠, 사실은. 뭐첫 번째 정보는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는 이 사람이 뭔가를 소망하는 것은 언제의 일이다. 현재의 일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바라는 내용은 제주도에 살기를 바라는 거죠. 제주도에 살고 싶어. 세 번째 정보는 이 사람은 현재 어디에 살지 않는다? 현재 제주도에 살지 않는다라는 이런 모든 정보들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것들이 가정법이 전체적인 뼈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그 밑에 뭐, 직설법으로 바꿔 쓸수 있다는 것도 얘기했죠. I wish. 내가 지금 바라는데, I could live. 내가 언제 살수 있기를. 현재 또는 미래에 살수 있기를. In a world without any lies. 그 어떤 거짓도 없는 세상에서 현재나 또는 미래에 살수 있기를 바라는데, 현재 이 세상에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난 너무 그동안 뭐 속았어. 속아서 살았어. 난좀 거짓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I'm sorry. I regret 하고 갔다 했죠. I regret. 나는 뭐 한다? regret 한다. I'm sorry 한다. that이 생겼다 했죠. that I can't live. 언제 못 살기 때문에. 현재 못 살기 때문에 can't live죠. work without any lies. 그래서 A. 내가 그를 위해 무언가 하면 좋을 텐데 라는 말은 당연히 I wish I could do something for him 하면 되겠죠. I wish I could do something for him. 그 다음에 이걸 직설법으로 바꿔서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차를 살 만큼 돈이 충분하면 좋을 텐데 I wish I had enough money to buy the car 하면 되겠죠. 그 다음 그가 언제 영어를 잘하면 좋을 텐데 현재 영어를 잘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I wish he could speak English well. 그래서 밑에 거부터 but 나는 어떻게 여긴다? I'm sorry that he can't speak English well. 이런 말이고. 나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내 미안하다. I'm sorry가 무조건 미안하다는 얘기 아니라고 얘기했죠. 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That he can't speak English well. 그가 언제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현재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유감스럽다고요. I wish I had enough money to buy the car. 나는 저 현재 그 차를 살 만큼 충분한 돈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지만, but 나는 어떻게 여긴다? I'm sorry. 내가 현재 유감스럽죠. That I, 그렇죠. I don't have enough money to buy the car. 말이죠. 여기서 핵심적인 건 I don't have라는 이 현재시죠. 현재 안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I'm sorry that I don't have enough money to buy the car. 그다음 마찬가지. I wish I could do something for him, but 나는 어떻게 여긴다? I'm sorry that I 그렇죠. I can't do something 아니네요. can't do anything for him 이겠죠. I can't do anything for him. 내가 그를 위해서 현재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유감스러운데 그를 위해 뭘좀 현재 할수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라는 I wish 가정법 과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내가 언제 바래요? 현재 말하죠. 누가 뭐 하기를, 누가 언제 뭐라 하기를, 내가 현재 알기를 바라죠. I knew 무엇을? Nancy's phone number. 그렇죠. I wish I knew Nancy's phone number. 이게 정답이겠죠. 그러면 이 말은 내가 지금 낸시의 전화번호를 알았으면 하고 바라지만 언제 현재 낸시의 전화번호를 모른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마찬가지 직설법으로 바꾸면 나는 뭐 I'm sorry는 안 쓰겠습니다. I'm sorry 있다 치고 I'm sorry that I
Don't know Nancy's phone number. 말이죠. 나는 현재 모른다. I'm sorry. 그러니까 I'm sorry that I don't know Nancy's phone number나 I wish I knew Nancy's phone number나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단 여기에 조심해야 될 건 이 동사의 형태가 뭐라서 동사의 형태가 과거라서 이 사람이 과거 절대로 절대로 어떻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현재 바라는데 과거에 낸시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바란다는 내용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내가 현재 알고 있었으면 이라고 바라는데 현재 안다 모른다 현재 모른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과정 과거에서 마찬가지 I wish I were with you가 낫겠죠. I were with you 어디에? At the park겠죠. I wish I were with you at the park.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wish I were with you at the park. 오케이. 내가 언제 바래요? 현재 바라죠. 내가 언제 너와 함께 있기를? 현재 너와 함께 있기를 말이죠. I were with you 어디에? 공원에. 내가 지금 너랑 같이 공원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But I'm sorry that I'm sorry that I am not with you at the park. I am not with you. 내가 언제 너랑 같이 안 있는 거야? 지금 너랑 같이 안 있는 점에 대해서 내가 언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현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I'm sorry that I'm not with you at the park now. I wish I were with you at the park. 이해됩니까?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비켜주시고요, 아이들은. 그 다음에, 뭐, barking 있고, the dog stop would. 그러면, 뭐, 이거 가지고 우리말로 나는 언제 바래요? 우리말로 먼저 얘기해보세요. 나는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누가 언제 뭐 하기를? 그 개가 지금, 그렇죠. 그만 짓기를 바란단 말이죠. 나는, 저 현재 바란다. 그 개가 지금 그만 짓기를. 그러면, I wish that, 여기 전부 다 대신 생겼습니다. I wish that, The dog would stop barking 하면 되겠죠. The dog would stop barking. I wish the dog would stop barking. But I'm sorry that the dog 언제 짓는 거를 멈춥니까? 안 멈춥니까? 현재 짓기를? 그렇죠. 뭐 아무거나 해봐. 괜찮아. 틀려 상관없어. The dog isn't stop barking. 뭐 시도는 좋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분 어떻게 고치면 되겠어? The dog doesn't stop barking 하면 되겠죠. 현재 시제 부정문은 일반 동사 부정문은 doesn't, don't 쓰죠. I'm sorry that the dog doesn't stop barking. 난 그 개가 현재 짖기를 멈추지 않아서 좀 짜증 난다 이 말이죠. 오케이, 그럼 해보겠어. 잠깐만요. 일일이 연락을 드려요. 다음 C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라. I wish everything were very cheap. 누가 언제 바란대요? 현재 바라죠. 저 언제 누가 뭐 하기를? 현재 모든 것들이 매우 값이 싸기를 바란단 말이죠. 나는 현재 바란다. 현재 이거 과거가 써있다고 해서 절대로 과거가 아니란 말이야. 현재 모든 것들의 가격이 좀 더 매우 가격이 싸졌으면 이라고 바라는데 현재 이 사람 입장에선 모든 물건의 값이 어떻다? 비싸다는 얘기 하는 거죠. 그럼 난 유감스럽다. I'm sorry that 생략해도 되고 everything isn't very cheap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언제 유감스럽다? 현재 유감스럽다. 모든 것들이 어때서
모든 것들이 언제 어때서 현재 very cheap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I'm sorry that everything isn't very cheap. 그러니까 I'm sorry that everything isn't very cheap을 보여주고 이 문장으로 바꾸라든지 거꾸로 이 문장을 보고 이 문장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Okay, earn. 뭐 하다예요, earn? 벌다란 뜻이죠. I wish I earned a lot of money. 누가 언제 바래요? 내가 현재 바라죠. 누가 언제 뭐 하기를? 내가 현재 돈 많이 벌기를. 많은 돈을 벌기를 바라지만, 이 사람은 현재 돈을 많이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벌죠. 그래서 내가 언제 유감스러워? 현재 유감스럽죠. That I don't earn a lot of money. 하면 되겠죠. 또는 뭐 don't 대신에 뭐 can't를 넣어도 느낌은 살겠죠. I'm sorry that I can't earn. 또는 I don't earn a lot of money. 현재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유감스럽다. I'm sorry that I don't earn a lot of money. I'm sorry that I can't earn a lot of money.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 그랬습니까? 자, 그러면 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그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인터넷 강의로 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잘 그 제가 그 뭐야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수업 결손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영인이 그 카톡으로 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취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제 오게 됩니까? 아, 오늘 가서 언제 오게 됩니까? 아, 토요일에 오게 됩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어머님. 예, 감사합니다. 예. 3번. I'm sorry, I don't exercise daily. I'm sorry, 내가 언제 어떻대요? 현재 유감스럽대죠. 그래서 꼭 미안한 건 아니야. 미안하다고 될 수 있지만, 뒷내용을 보니까, I don't exercise daily 해서 내가 미안하지도 않겠죠. 됐습니까? I don't ask, 내가 언제 뭐 하지 않는다? 내가 현재 운동을 안 하죠. 언제마다? 매일매일 운동을 하지 않아서 내가 유감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언제 뭐 하기를 바라는 거야? 내가 매일매일 운동을 할 수 있기를 또는 하기를 바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나는 언제 바란다? I wish I, 그렇죠? exercised 어찌? daily 하면 되겠죠. I wish I exercised daily. 내가 매일매일 운동하기를 바래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m sorry that I can't make a sweater for my father. 내가 언제 유감스럽대? 현재 유감스럽죠. 내가 언제 뭘 못해서 현재 아빠를 위한 스웨터를 만들어줄 수가 없어서 현재 유감스럽죠. 그럼 나는 바라죠. 내가 현재 바랍니다. 내가 언제 뭐 할 수 있기를? 현재 아빠를 위한 스웨터를 만들어 드릴 수 있기를 바라니까 I wish I, 그렇죠, I could make a sweater for my father 하면 되겠죠. I wish I could make, 내가 현재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아예 없다 치자. 이게 아예 없고 I could make a sweater for my father 죠 I could make a sweater for my father는 이거는 무슨 시제 문장이에요? 그렇죠. 내가 과거에 뭐 할 수 있었단 얘기야. 내가 아빠를 위한 스웨터를 과거에 만들 수 있었다가 되죠. 이거 I wish가 없으면. 근데 I wish를 넣으니까 이걸 보고 명칭이 뭐라 그러고 I wish 가정법 과거라 그러고 이게 절대로 언제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절대 과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현재의 바램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내가 현재 만들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근데 현실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가정법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쉽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어렵다고 느껴지는 학생들은 뭐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질 수가 있느냐? 가정법은 담고 있는 정보의 양이 짧은 문장 속에 많은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속에 이 사람이 말하는 어떤 표정이라든지 뭐 여러분들 전번에 뭐 그 대입 수능 시험 이런 거 쳐봤잖아요. 풀이 해봤죠. 그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만약에 이 작가의 뭐 신경을 써라 뭐 이런 것들에서 IBC 과정법 같은 것들이 나오면 이 사람은 어떤 기분이다? Regretful 한 기분이겠죠. 쏘리한 기분이겠죠. 뭔가 유감스러워하고 뭔가 자기가 현재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약간 불만이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것들을 긴 읽기 속에 이런 가정법들이 들어있으면 뭔가 그 가정법이 들어가 있는 게 가정법 과거냐, 아니면 가정법 과거 완료냐에 따라서 가정법 과거면 현재에 대한 불만, 가정법 과거 완료면 과거에 자기가 하지 못했던 일, 과거에 자기가 했던 일 또는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어떤 후회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심정적인 것들도, 필링도 함께 들어있다라는 거. 칼질학입니다. 내가 그의 이메일 주소를 언제 알면 좋겠단 얘기예요? 현재 알면 좋겠단 말이죠. 그럼 내가 언제 바래요? 내가 지금 바라니까? I wish. 내가 뭐 하기를 원해? 내가 알기를 원하죠. I wish I knew. 그렇죠. 무엇을? His email address 하면 되겠죠. His email address는 아시죠? address. I wish I knew his email address, but I don't know his address, email address now. 이 말이죠. 현실은 don't know, 현재 모른다. 오케이. 그 다음에 미스터 밀러라고 하면 되겠네. 미스터 밀러가 언제 영화 배우면 좋겠다? 현재 영화 배우면 좋겠다. 그럼 내가 바라죠. I wish Mr. Miller were an actor. 이렇게 되겠죠. I wish Mr. Miller were an actor. 자, 지금까지 배웠던 건 미스터 밀러 암만 길어봤자 뭐다? 히다. 당연히 뭐가 와야 된다? was나 is가 와야 되는데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뭐?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에서는 was를 쓸 자리에도 뭐 쓴다? were 쓴다. 됐습니까? Okay. I wish Mr. Miller were an actor. 내가 지금 바라는데 미스터 밀러 씨가 지금 액터이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제발 다시 한번 여기 잠깐 가서요. 여러분들 복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If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어느 부분을 어려워하냐? 이 부분의 형태라든지 또는 뭐 would have pp, could have pp, might have pp 이 형태에 대해서 일단 이거는 기본적인 형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이 형태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If Tony had been stronger, Tony가 언제 stronger 하다면 그렇죠, 과거죠. 됐습니까? 자, 이거 없으면 이거는 대과거였죠. 과거보다 더 과거죠, 이건. 근데 얘가 뭐 속에 들어가면 if 가정법 과거 완료 속에 들어가면 과거보다 더 과거가 아니고 이 형태가 원래 이 had 플러스 자 지금 기태 같은 학생들이 혹시 헷갈릴까봐 다시 설명합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가정법 배우기 전에 가정법을 배우기 전에 이 시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뭐라고 배우냐? 과거 완료라고 배울 거예요. 과거 완료가 원래 만들어진 목적은 과거보다 더 과거에 한 행동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head 플러스 pp라는 거 만들어 놨어요. 됐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야. 얘가 어디 들어가면 가정법 과거 완료 속에 들어가면 그때는 과거에 반대되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과거에 반대되는 걸 얘기한다고요. 알겠습니까? 이게 없으면 과거보다 더 과거인데 무슨 소리냐? I met her before I had met Tony. 뭐 이런 거 있다, 진짜. 아, 이거 이렇게 하면 틀리지. 말도 안 되는 거 썼네. 네. I met her after I had met Tony. 이런 거 있다, 진짜. 그러면 내가 일단 어떤 사람 두 명을 만나죠.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쭉 흘러가고 있고요. 여기에 현재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과거에 어떤 행동하고 또 여기에 대과거에 무슨 행동합니다. 그럼 내가 이거는 단순 과거시니까 내가 그녀를 뭐 했단 얘기야? 만났대죠. 언제 만났답니까 여기서? 아, 과거에. 그렇죠. 여기에 내가 그녀를 만났어. 근데 after I had met Tony, 내가 뭐한 다음에 내가 토니를 만난 다음에 그녀를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죠. after 근데 여기에 형태가 had met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여기에 그녀를 만나죠 과거에.
근데 내가 그녀를 만나는 것보다 내가 토니를 만나는 행동이 이 만난 과거보다 더 과거에 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 지금 이거 접속사라죠. 접속사가 들어가면 주어 동사가 두번 나올 수 있는데 내가 그녀를 만나고 또 토니도 만나요. 근데 내가 그녀를 만나는 것보다 토니를 만난 게이 과거보다 더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이런 거 보고 대과거라고 한단 말이야. 이건 가정법이 아니야. 이건 직설법이야.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어. 내가 그녀를 과거에 만났어요. 내가 뭐한 다음에 내가 과거보다 더 과거에 토니를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과거에 그녀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원래 헤드 플러스 PP가 만들어진 이유란 말이야. 근데 이게 어디에 사용되냐? 가정법 과거 완료에 사용되면 과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걸 얘기한다고. 가정법 과거는 언제 반대되는 걸 얘기했어? 현재에 반대되는 걸 얘기했잖아. 맞습니까? 근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완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형태가 head PP, would have PP 이렇게 사용돼서 이름이 가정법 과거 완료지. 이건 절대 과거보다 더 과거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반대되는 걸 얘기한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여기 보면 토니가 언제 더 스트롱고 했다면 과거에 더 힘이 셌다면 he could have lifted the weight. 이거 뭐 역기 같은 역기. 그렇죠? 그는 언제 역기를 들수 있었을 텐데 과거에 역기를 들수 있었을 텐데 과거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역기를 들 수가 없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것이 똑같이 if에 그냥 I wish라는 거 if에 쓰인 대신 I wish 뒤에 head plus pp가 오면 그러니까 내가 현재 바라면 내가 현재 바라는데 언제 무슨 일이 있었기를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기를 지금 바란다 이런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내가 2학년 때 철용이를 뭐 때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뭐 철용이한테 지금 맞고 지내지 않았대. 철용이 막 힘이 갑자기 세졌다고 했어. 뭐 그렇게 됐고 뭐 과거에 대한 후회했잖아.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뭐좀더 열심히 신나게 놀았더라면 난 지금쯤 뭐 어떻게 돼 있을 텐데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잖아. 과거에 대한 후회를 얘기할 때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뭐 설명은 다 했었으니까 문제 가보겠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 그와 수다를 떨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남자랑 더 친해졌을 텐데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I wish I had chatted with him then 하면 되겠죠. I wish I had chatted with him then. 내가 언제 바라냐면 내가 지금 바랍니다. 지금 와서 후회가 된단 말이죠. 언제 뭐 했기를 내가 과거에 그와 대화를 나눴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언제 유감스럽습니까? 현재 유감스럽죠. 여기 위시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전이랑 잘 비교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유감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감스러우니까 똑같이 I was sorry가 아니고 뭐예요? I am sorry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 이거에 과거에 수다를 떨었으면 좋았을 텐데 과거에 수다를 안 떨었죠? 그럼 여기 뒤에는 어떻게 됐어? I don't chat이야? I didn't chat이야? 그렇죠. 아까는 I don't 이렇게 현재 시제로 반대로 했잖아. 근데 이번엔 무슨 시제로? 과거 시제로 not을 넣는단 말이야. I didn't chat with him. 이런 식으로 과거에 내가 지금 후회합니다. 내가 언제 뭐 하는 것을 내가 I didn't chat with him. 이게 then까지 쓰면 되겠죠. 내가 과거에 그와 수다를 떨지 않았던 게 지금 와서 후회가 돼. 됐습니까? 그다음 그녀가 바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과거에 그녀가 바빴어요. 과거에 그녀가 바빠갖고 나랑 같이 데이트하기로 약속했는데 과거에 나는 그녀랑 데이트를 했다 못했다? 못했단 얘기죠. 그러면 내가 언제 바랍니까? 내가 지금 바라죠. 그녀가 언제 뭐 했었더라면, 과거에 바쁘지 않았다면, 그렇죠? 그러면 I wish she 그렇죠. 여기 not을 넣을 자리는 hadn't죠. hadn't been busy 하면 되겠죠. I wish she hadn't been busy. 그러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 내가 언제 유감스럽냐면 내가 지금 유감스러우니까 이건 시제 똑같이 무슨 시제? 현재 시제로 I'm sorry. 그 다음에 그녀가 언제 뭐 하지 않았어? 과거 아니 잠깐만 뭐 하지 않은 게 아니죠. 언제 어땠어? 과거에 바빴죠. I'm sorry that she was busy 이러면 되겠죠. 그렇죠? I'm sorry. 내가 지금 유감스럽죠. 그녀가 언제 어때서? 과거에 바빠서 지금 유감스럽다. 그다음 I'm sorry that she was busy.
과거에 그녀가 바빠서 내가 지금 과거에 바빴던 사실에 대해서 그때 그녀가 왜 이렇게 바빴을까? 됐습니까? 아까 전에는 여기에 뭐야 왜 이래? 너무 민감한 어플 프로그램으로 바꿨네. 약간 터치만 해도 막 난리가 났네. 아까 전에는 어떤 식으로 돼 있었냐면, 자, 이번에는 그녀가 지금 바쁘지 않다면, 않았으면이라고 바란, 지금 그녀가 바빠. 지금 바쁘단 말이야. 지금 바쁜데, 그녀가 지금 안 바빴으면 좋겠다면 뭐겠어? I wish she, 그렇죠. She weren't busy. 이렇게 됐겠죠. 이걸 보고는 I wish 가정법 과거라 그러죠. 그래서, 그리고, 언제 바쁘단 말이야? 언제? 지금 바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I'm, 지금 현실, 이거 직설법이라 했죠. 직설법으로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유감스럽죠. I'm sorry that she is busy가 되는 거죠. 내가 언제 유감스러워? 내가 지금 유감스럽죠. 그녀가 언제 바빠? 지금 바쁘단 말이야. 그쵸? 그때 재미없나 보다. 됩니까? 그다음 제니가 나에게 초대장을 보냈으면 하고 바라고 있죠. 그렇죠? 제니가 언제 초대장을 보냈다면 과거에 나한테 초대장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과거에 초대장 보냈어 안 보냈어?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을 공부할 때 반드시 이 한글에 있는 내용을 자꾸 곱씹으세요. 알겠습니까? 내가 그냥 이거 읽고 치우지 않죠. 제니가 나에게 초대장을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얘기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니가 나에게 과거에 초대장을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과거에 초대장을 보내지 않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알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이 파트를 익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I wish Jenny had 그렇죠. Sent me an invitation card 하면 되겠죠. Had plus PP니까 send, sent, sent죠. I wish Jenny had sent me an invitation card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유감스럽죠. I'm sorry that Jenny를 싫어할게요. She 그렇죠. Didn't send me an invitation card 이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지금 didn't do 알겠습니까? 과거 시제 단순 부정문 과거 시제 부정문 didn't 일반 동사 사용됐을 때 과거 시제 부정문은 didn't do죠. 알겠습니까? 계속해서 내가 어젯밤에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으면 좋 지금 이렇게 얼굴이 팅팅 붓지 않았을 텐데 내가 과거에 어젯밤에 많이 먹어서 지금 그 사실을 뭐 하고 있다? 후회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I wish I hadn't eaten so much last night. 하면 되겠죠. I wish I hadn't eaten. 그럼 내가 지금 후회하는 건 현재니까 I was sorry 가지고 I'm sorry that I 자, 난 날려버리죠. 난 날려버리고 무슨 시제 만들면 돼? 그렇죠. I'm sorry I ate so much last night. 하면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내가 지금 후회한다. 내가 뭐 했었다? 과거에 먹었었다. 먹었던 것을. I'm sorry that I ate so much last night. 그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I wish Mary had taken a bath in the morning. 내가 언제 바랍니까? 지금 바라죠? 아닙니까? I wish입니까? I wish입니까? I wish니까 내가 지금 바라는 거죠. Had taken이야. 메리가 언제 목욕을 하기를? 그렇죠. 과거에 목욕을 하기를 바라죠. 그렇죠. 언제, 과거 언제? 아침에. 됐습니다. 나는 메리가 아침에 목욕을 했었으면 하고 바라는데, 사실은 메리는 아침에 목욕을 안 했죠. 됐습니까? 그럼 I'm sorry that Mary, 그렇죠. Didn't, 동사원형, take a bath in the morning. 하면 되겠죠. I'm sorry that Mary didn't take a bath in the morning. 나는 Mary가 오전에 목욕을 하지 않아서 지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오늘 뭐 단수되는 날인 모양이죠. 그러니까
Hey, I'm sorry, I didn't buy a new guitar. 내가 언제 후회를 합니까? 현재 후회하죠. 내가 언제 새 기타 안 샀습니까? 그렇죠. 내가 과거에 새 기타를 사지 않아서 지금 후회하니까. I wish I had bought a new guitar. 안 되겠죠. 됐습니까? I wish I had bought a new guitar. 자, 그러면 이거를 또 I'm sorry I didn't buy a new guitar가 아니고 I'm sorry I don't buy a new guitar로 바꿔볼게요. 그렇죠? 언제 후회합니까? 현재 후회하죠. 언제 기차를 안 삽니까? 지금 안 사죠. 그렇죠? 그러면 기태 어떻게 될것 같아? 이와 같은 말. I'm sorry I don't buy a new guitar는 I'm sorry, 내가 언제 후회를 합니까? 지금 후회하죠? 언제 기타를 안 삽니까? 현재 기타를 안 사죠? 그러면 우리말로 얘기해요. 나는 뭐 한다? 난 지금 바라죠? 그렇죠. 언제 뭐 하기를 바래요? 현재 기타를 사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현재 기타를 사기를 바라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기타를 사기를 바란다는 그 표현을 무슨 시제로 여기서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I wish I bought a new guitar 해야 된다는 건 I wish 가정법 과거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I'm sorry I don't buy가 아니고 I didn't buy죠. I didn't buy니까 I had bought가 된다는 거 됐습니까? I'm sorry I didn't understand what the teacher said. 내가 언제 후회를 합니까? 현재 후회를 하죠. 내가 언제 이해를 못했어요? 과거에 이해를 못했죠. 누가 뭐 했던 것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내가 과거에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 후회한다고 했죠. 내가 그때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을 왜 이해 못했을까라고 지금 후회를 하니까 나는 바라죠. 그렇죠? 언제 뭐할수 있어? 내가 언제 뭐 했기를 과거에 이해했기를 과거에 이해했기를이란 말을 과거보다 한 단계 더 과거의 형태로 표현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럼 understand의 3단 변신이 뭐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 I wish I had understood what the teacher said. 그렇죠. I wish I had understood what the teacher said. 됐습니까? 오케이. 어우, 완전 다 이해됐지, 그치? 열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방학이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다, 그쵸? I wish I hadn't forgotten my homework. 라고 그쵸? 누가 언제 바랍니까? 제가 현재 바라죠. 누가 언제 뭐 하지 않았길 날씨니까 누가 언제, 그쵸? 내가 언제, 내가 과거에 나의 숙제를 깜빡하지 않았기를 지금 바란다. 숙제 깜빡해갖고 남아갖고 있죠. 하고 간단 말이죠. 그쵸? 그니까? 그럼 나는 언제 후회를 합니까? 현재를 후회하니까 뭐라고요? I am sorry that. 자, 여기 not 있으니까 나 빼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실제로 내가 과거의 숙제를 깜빡하지 않기를 바랬는데 내가 과거의 숙제를 깜빡했죠? 그러면 I'm sorry that I. 그쵸? Forgot my homework. I'm sorry that I forgot my homework. 내가 과거의 숙제를 깜빡해서 지금 후회한다. 됐습니다. I wish I had visited the White House. 내가 언제 바랍니까? 지금 바라죠. 언제 뭐 했기를? 과거의 백악관을 방문했기를. 됐습니다. 과거에 방문, 뭐 백악관을 방문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방문을 했었다, 못했었다? 못했었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언제 후회합니까? 현재 후회하니까 I am sorry that I that I visited the visited 그럼 내가 언제 후회한대? 현재하죠. 내가 뭐 했던 사실을 언제 뭐 했던 사실을
어, 빚이 티든데 현재야? 아예 과거에. 그렇죠. 나는 지금 후회가 되죠. 내가 언제 뭐 했던 게 과거에 방문했던 게 후회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 not is 없어. 없죠. 여기 not is 없어. 있어. 여기 not is 없어. 어, 여기 not is 없어. not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렇죠. 여기 얘기,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내가 과거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방문을 못해서 지금 후회 안 되잖아. 그럼 과거에 방문했어, 못했어? 그렇죠. 그래서 뭐? I'm sorry, I don't. I. 아니요. I didn't. I didn't visit the White House. 알겠어? 네. 아유, 중요한 것까지 한까지면 한꺼번에 가르치니까 힘들 죽겠다. Didn't do. 알고 있었지? 네, 주변 애들까지 설렁해서 아,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알겠습니다. I'm sorry, I didn't visit White House요. 자, 그다음 내가 무용 강습을 언제 받았으면 좋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과거에. 그렇죠. 무용 강습을 엄마가 세 살 때, 야, 너 무용 좀 배워라 그랬는데, 아, 싫어 하면서 안 했단 말이죠. 그렇죠? 안 했는데 그 사실 언제 와서 후회하고 있다? 그렇죠. 말하는 시점에 후회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나는 바란다, 이 말이죠. 나는 바란다. I wish. 자, 무용 강습 받다가 뭐죠? Take a dance lesson이죠. 그럼 걔를 갖고 놀면 되겠죠? I wish I had taken a dance lesson. 하면 되겠죠. I wish I had taken a dance lesson, but I am sorry I didn't take a dance lesson. Okay? Okay. 네, 나는 지금 바라는 거죠. 내가 지금 바라는데 언제 뭐 했기를 지난 금요일에 쇼핑을 갔었다면이라고 지금 바란다. 쇼핑 가다. 고 쇼핑. 고 쇼핑 갖고 놀면 되는 거죠, 이제. 그다음에 지난 금요일 last Friday. 난 지금 바란다. I wish 내가 지난 금요일에 갔었기를 I had gone shopping. 그렇죠? I wish I had gone shopping. Last Friday. 그러니까, I wish I had gone shopping last Friday, but I didn't go shopping last Friday, and I'm sorry about that.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가정법의 맛만 봤어요. 됐습니까? 가정법의 맛만 봤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은 실제로 3학년 때 주로 나온다고 얘기했고요. 3학년 때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나오는 가정법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잠깐만 봐. 별로 다른 건 없어요. 여기 이거 배우 이 2 지금 3거든요 이거는 책은 이거 배우고 배웠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s if 뭐 이런 거 조금 더 붙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겠죠, 뭐 이런 가정법도 있을 수 있겠죠, 뭐 without air. Without air, living things can't live야. Living things couldn't live야. Couldn't live가 되는 거죠. Without air, living things couldn't live. 왜 그렇게 되냐? Without air가 일단 뭔 뜻이야? 공기가 없다면 이 말이야. 그렇죠. 현재 공기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without air만 가지고도 충분히 뭐가 되는 거다? 가정법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걸 3학년 때 배우게 되고요. 뭐, without a buffer와 buffer. 그 다음, 혼합가정법은 뭐냐면, 뭐, 지금 뭐라면 과거에 뭐 했을 텐데 이럴 수도 있고요. 과거에 뭐 했다면 지금 뭐 어떻게 할 텐데 뭐 이런 것들을 보고 혼합가정법이라고 하니까 일단, 요거는 기본이죠. 여기까지가 기본, 기초적인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3학년 때 조금 살을 더 붙인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뭐 이거 해봤죠? 그쵸? 아, 네. 아니 저까지만 하는데 포커스 이거 우리 오늘 내가... 85부터 했잖아. 몰랐지. 그럼 83는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러면 네. 다음 시간에 그것도 안 하냐? 그건 뭐한테 우리 이미 숙제하나 이미 가만히 있어. 이름 리나씨. 오케이. 일단 알겠고요. 네, 네. 차가 시간 나왔어.
수미 수미 주특 기자 저거. 에휴 한심하다. 타이틀 아 카테고리 유니버스 타이틀 The Asteroid Attack이네요. Some scary stories falling. 아 참 그거 얘기 안 했네. 여러분들 그 녹음할 줄 알죠? 녹음해요. 네? 아 네. 녹음해서 보낼 줄 알잖아 카톡으로. 초딩이라고. 아 진짜 뭐예요? 니들이 하도 읽, 막 집에서 막 읽으면서 막 소리 내서 읽으면서 아니, 공부하잖아. 저 영어 신문 읽는데. 우와 찍어서 보래. 알지? 영어 읽는 신문 읽는 모습. 아니 일찍 일어날 때만 하는데. 와 일찍 일어날 일이 잘 없지 근데. 저 인마 살아가지고 씨. 너 뭐? 네? 어? 아무것도 안 읽는데. 오케이. 아, 다 할 줄 알잖아. 근데 카톡으로 하면. 아 카톡으로 하면 되겠네. 여러분들 책 책이 있는 거니까 카톡으로 읽어서 보내세요. 매일 읽는 게 쌤 뭘 읽어요? 네? 이거. 쌤 매일 매일 이런 거 읽어요. 매일 해요? 예, 매일 하나씩. 아,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저 읽고 딱 보내고 인생 쉽게 하지. 이렇대 진짜 씨. 번역기 돌려. 아, 문장 씨. 특기에서한테 쫙 쳐가지고 읽어라. 나 딱 대고 있고. 녹음한 거 많아가지고. 아이 중딩 하여튼 영어 선생님들의 최고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소리 내서 읽게 만들 것인가 이건데 우리 놀이 다 진짜 막 온갖 수를 다 써가지고 안 하려 그러죠. 그쵸? 그치 기태야? 전 하죠. 그럼 하고 전 하죠. 수빈이도 하잖아. 되게 익숙해. 그치 완전 막 호로록 읽고 끝내줘. 한국말 말하는 거 준이는 세 번 녹음하죠. 수빈이랑 제 것까지. 아 녹음 셔틀이야? 아 그래도 되게 좀 약간 이상하게 그래서 보내. 알았어? 매일매일이요. 네? 아니 저 읽어요. 매일매일까지는 아니고 많이 읽으면 많이 읽으면 좋고요. 똑같습니다. 일단 꼭 해야 되는 건 리더스뱅크. 짧은 리더스뱅크 꼭 읽어서 나한테 녹음해서 보내는데 저거 근데... 말고 딴거 읽어서 보내줘. 네? 딴거 읽어서 보내는데 이거는 해야 된다고. 리더스뱅크는 꼭 해야 된다고. 리더스뱅크 해야 되고 따라서 필수고 따라서 짧은 거 해야지. 자 읽는데 근데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니 발음은 맞고 틀리는 게 없다고 늘 얘기하잖아 내가. 문장 짧은 거 발음 쉬운 거 그리고 짧은 걸 읽지. 네. 자 순서에 맞게 이런 거는 뭐지? 순서대로 그대로 읽으면 돼. 네. 자, 다 뻔하게 문제가 니들 안 갖고 있을 건데. 글의 흐름으로 보아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 적절한 것은 이런 유형이네요. 아 책 있네. 그럼 얘는 안 넣고 읽어도 돼 이런 건. 됐습니까? 이건 안 넣고 그냥 읽어도 돼요 이런 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 있을 때 우리가 미리 추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혹시 밑줄 쳤는데 이게 만약에 문법적으로 틀린 거냐 아니냐 만약에 묻는 문제잖아. 그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틀린 건지 아닌지 생각해보고 옳게 고쳐서 읽어야 돼. 알겠습니까? 근데 얘는 그건 아닌 것 같아. 투부정사 용법 같은 거 보는 거예요. 투부정사 용법이란 거. 투 메이크에 뻔하게 뭐 투부정사 명형부 하는 거네 이거는. 그러면 자 이런 유형의 읽기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blank라고 읽으면 돼. 예를 들어서 뭐 이 부분 뭐 What do they do in return? Bacteria take part in almost all the work our bodies do. Blank. They help to break down food and digest it. 이렇게 읽으면 돼요. 됐습니까? 빈칸은 그냥 blank라고 읽으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유형이 안 보이네? 아니, 예. 순서 바뀌는 것도 그대로. 네, 순서 바뀌는 것도 그대로 있습니다. 짧은 거예요. 오, 그래서 좋은 질문이야. 오, 좀 읽기 문제 좀 풀어보신. 아니, 제가 평소에 이거 녹음하고 있는 그냥 그대로. 한 서너 번?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녹음하고 있네. 아 역시 조심해야 될 유형이 아, 17이었나? 17이었나? 아니 그게 아니고 유형 저기 뭐지? 어제 옛날 했는데 당연히 했지. 형이 저 옛날 시험 제일 잘 주셨어요. 형이 제일 잘 주셨어요.
아니 제일 짧 순서대로 하는 거야. 골라서 읽는 게 아니고 뭘 해. 아, 그래. 아 1부터요? 아니 1부터 말고 다음에 할 거. 아 다음에 할 거. 지가 짧은 거 뭐하고. 아 자 여기 있네. 와. 자 딱 읽으려고 딱 이제 미리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바로 읽는 게 아니고 뭐가 문제인지를 꼭 보란 말이야. 뭐가 문제로 나왔는지.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여기 A, B, C, D, E 있지. 그렇죠? 그러면 어떤 문제일까?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볼까? 이것도 아니네. 얘 예, 이 문제 말고 이거 아니다. 이 사람 어디서 봤니? 이 사람 어디서 봤지? 저기 아니시대. 연애 하다 보니까. 아 여기 있대. 여기에도 똑같이 A, B, C, D, E 이런 식으로 돼 있지. 근데 문제에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어법상 어색하고 고르라고 돼 있잖아. 이건 절대로 절대로까지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그러니까 고민해보고 뭐가 틀렸는지 고민해보고 그 틀린 것은 바르게 고쳐서 읽어야 돼.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읽기 숙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집에 가서 오늘 수업에 있는 거 복습해야 되니까 이거 할 시간 없잖아, 그치? 네. 뭔가? 그래서 오늘 43하고 44 하겠죠? 그쵸? 네. 그러면 45부터, 모레부터, 아, 내일부터, 45 내일 모레고, 그 다음 거 다음날 보내고, 이렇게. 매일매일요? 꼭 빨리 끝내서 하면 빨리 끝내는 거고. 뭐, 이거 안 하죠? 예? 네. 뭐래? 자, 그래서 녹음하기 숙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요한 걸 학생들이 참 안 하려고 그랬는데 문제야 문제. 학교 때 많이 다시 해봐야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읽고 파악했으니까 바로 질문했던 것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훈아, 엔드하고 디스트로이 사이에 뭔 일이 생겼어? 잠깐만요. 근데 디스트로이 아무것도 안 느꼈지. 디스트로이는 뜻은... 아니, 엔드하고 디스트로이 사이에 이러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라니까? 시끄러워. 이! 잇! 맞습니까? 뭔데? It will. 그렇죠. It will이죠. Help a scary story is falling soon. It will hit the earth and it will destroy many people and animals. 그래서 end하고 destroy 사이에 생겼던 것은 뭐? It will이죠. 그러니까 it은 뭐 되시겠어요? The scary star. 되시겠죠. A scary star is falling soon. The scary star will hit the earth and the scary star will destroy many people and animals. 다음, destroy에 대해서 조사해온 거. 어, 뭐가 있어? destroy에 대해서. 금방. 일단, destroy 뜻이 뭐야? destroy 뜻이 뭐야? 일단, 파괴하다. 파괴하다. 어, 그렇죠? 그러면 뭐 예문. 예문. 어. 지원해. I destroy. I destroy. 좋다 좋다. 오 좋다. I destroy. I destroy. 빨려. 아, I will destroy. 아, 난 널 부셔버리겠어 이 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destroy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동태로 많이 쓰이죠. The building was completely destroyed by fire. 이거 많이 봤던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더 fire를 주인공으로 바꿔볼까? Fire. Destroyed the building. 하면 되겠죠. Completely 뜻은 뭘까? 네, completely. 완벽하게. 그렇죠. 아, 그러면 Dave destroyed all the evidence 이런 것도 있네요. Dave destroyed all the evidence. Evidence가 뭐예요? 증거. 오늘은 모든 증거를 다 파괴시켰다. 아, he gradually destroyed vitamin C. He gradually destroyed vitamin C. 예, gradually가 뭘 것 같아요? 서서히 점진적으로. 그렇습니까? Okay. You have destroyed my hopes of happiness. You have destroyed my hopes of happiness. 네, 그 다음에 destroy의 반대말은 뭘 것 같아? create 그렇죠. 맞습니까? destroy의 반대말은 create. 뭐 비슷한 말은 ruin 있을 거야. ruin. the crops have been ruined. 또 뭐 have been pp. have been pp.
내부인 비비 뭘까? 가정법. 가정법이다. The crops have been ruined by the storm. The crops have been ruined by the storm. 그렇죠. 현재 완료 수동태 있다고 생겼죠. 나는 현재 완료인데 be 플러스 bp니까 수동태야. 됐습니다. 3학년 때 현재 완료 수동태에 대해서 배우고 조동사 있는 수동태도 배우겠죠. 미리 받으면 좋겠죠. Have been ruined. 뭐 crush a cockroach under the foot. Crush a cockroach under the foot. Crush도 비슷한 뜻이고 뭐 devastate, 뭐 wreck, shatter, wipe out, demolish, eradicate, slaughter, kill. 비슷비슷하게 쓰이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디스트로이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사이언스 픽션 줄여서 뭐죠? SF. 그렇죠. SF? SCFI. 아닌데. SF라고 하기도 하고 SF라고 하기도 하고요. SCFI, sci-fi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 SF라고 하죠. Science fiction. Fiction은 꾸며낸 얘기를 fiction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면 fiction의 반대말은 뭐죠? Reality. 있고. Real story도 있고 non-fiction도 있죠. Non-fiction. N-O-N-F-I-C-T-I-O-N. Non-fiction. 실화를 non-fiction이라고 하죠. Non-fiction. Fiction, non-fiction. 꾸며낸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를 fiction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실화는 non-fiction이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It could really happen someday in the future.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 좀 해줘. It could really happen. 대신 뭐 대신 왔는데 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신 왔죠. 됐습니까? Scary star is falling 하고 The scary star가 will hit the earth and destroy many people and animals 하는 그러한 일이 could really happen someday in the future. 됐습니까? 그래서 it은 여기서부터 a scary부터 그 다음에 animals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could는 뭐로 바꿀 수도 있죠? May. Might. 그렇죠. Might. Would. 좋네요. 그래서 여기서 could가 하는 일은 뭐? 과거에 할 수 있었답니까? 그게 아니고 미래 추측이죠. 이건. 그렇습니까? 이 could는 미래 추측입니다. I could swim. 이거하고는 다른 could란 말이야. I could swim when I was young 할 때 could하고는 달리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possibility. possibility가 뭐예요?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란 말이죠. The scary star is actually a huge rock called asteroid. Okay, 그래서 could에 대한 얘기 빨리 가자. 저요? 네, 천천히. 아, 세 번째요. 세 번째 녀석이다. 그러면 huge rock은 huge rock인데 어떤 called an asteroid. asteroid라고 불리는 거대한 바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 뭔 일이 일어났어? that 진행했죠. 그쵸? 그쵸? 잠깐만요. 네. 그쵸? 맞죠? 진행했죠? 그쵸? 맞죠? 아, 아니요. 위치. 위치다, 생각했다. 대시 아니다, 위치. 아니, 맞죠? 위치가 너예요. 그쵸. 아, 네. 네? 아, is cold. That is cold죠. The scary star is actually a huge rock that is called an asteroid. 네? 주격 관계 대명사 생략 못하는데,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be 동사라서 생략이 가능하다. 아, 까먹었어. 됐습니까? And it is cold. The scary star is actually a huge rock and the scary rock, the scary star is called an asteroid. And it is. 대신에 위치가 아니죠. And it is.
오케이. 그래서 분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구조 중요하고 3학년 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까? 뭐라고 불리는 소녀? 그렇습니까? 뭐 한국에서 만들어진 자동차? 한국에서 만들어진 자동차 어떻게 하면 되겠어? A car made in Korea 하고 똑같은 구조 이거.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exist에 대한 얘기. exist 예문 두 개 해보라는데 어떤 게 있던가요? Does life exist on other planet? 생명이 다른 행성에도 exist 하니 존재하니 또 exist in diet or life? We exist on a diet of rice? 그렇죠. We existed on a diet of rice. Diet of rice가 뭘까요? Diet of rice. 쌀 식단, 쌀로 만든 식단을 먹고 존재한다라는 예문을 찾아오죠. 자기 찾아오고 뭐 뜻인지 모릅니다. Exist, 존재하다, 살아난다라는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뭐 예문 잠깐 살펴보면요. He doesn't even know I exist. 그는 심지어 모를 거란 말이죠. 내가 뭐 한다는 사실을, 존재한다는 사실을. He doesn't even know I exist. He doesn't even know I exist. 존재하다 exist.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녀석. 됐. 뭐 하는 놈이야 이게 돼? 건 만드는 대시다. So there are millions of asteroids that come in various size. 건 만든 데 아니죠. 그렇죠? 오케이. 뭐한 놈이야? 그렇죠.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 Asteroids인데 어떤 come in various size 하는 asteroids. 그러니까 못 믿는 거 이거. 왜 이래 갑자기? 잠깐만요, 니 멋대로 막 돌아가면 안 되지. 페이지 회전. 1로 돌리려 그러면 시계 방향이지. 아, 참 오래도 말 못해. 아, 왜 이래 오래. 안 하던 짓을 하려니까 생쇼하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there are millions of asteroids. There are millions of asteroids는 asteroids 어떤 that come in various size. 그니까 오케이. 그러면 asteroids that come in various sizes의 뜻은 뭐예요? 뭐 다양한 크기의 다양한 크기의 asteroid. 여기 come이 꼭 오다란 뜻이 아닙니다. 그니까 존재하다라는 뜻으로 써 있어요. 다양한 크기로 존재하다인데 다양한 크기로 존재하는 주행성들 이런 구조로 만들고 있네요. 예, 컴이 존재하다, 되다. 오케이, 그래서 얘기해버렸네 내가 물어봐놓고. 컴의 다양한 의미, 컴에 대해서 잠깐 우리 쉬운 단어지만 쉬운 단어도 그래서 come은 다양한 뜻이 있는데 뭐 오다란 뜻으로 이미 잘 알고 있죠. 어떤 위치에 오다, 가지로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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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하다 여기 있네요. 어떤 상태가 되다란 뜻이 있잖아요 여기. 그렇습니까? 어떤 상태가 되다란 뜻으로 쓰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 있네요. At last winter came to an end. At last winter came to an end. He came to power in 1959. 오케이. 그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파워를 얻게 되었다. When will they come to a decision? Come to a decision. When will they make a decision? 하고 같은 뜻으로 쓰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various. various에 대해서 조사한 거? 같은 말 뒤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나요? Diverse. Diverse가 있고 이렇게 어려운 단어도 있고 또 쉬운 단어 different도 있죠. 그럼 various의 동사는 뭐던가요? vary죠. vary의 뜻은 서로 다르다, 변화하다 이 뜻이죠. vary. 이 vary하고 또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명사형은? 브라이어티죠, 브라이어티. 브라이어티 쇼 할 때 이 브라이어티죠. 브라이어티 쇼는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는 쇼를 브라이어티. 브라이어티의 뜻은 다양성이라는 뜻이죠. 다양성, 브라이어티, 서로 다르다, very, 다양한, various. various는 different, diverse와 같은 의미라는 거. 3학년 되면 어휘력이 이제 중요하게 다가온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 as small as a bus는? 버스만큼 작은. 버스만큼 작은. 예, 그 다음에 telescope. telescope의 뜻은 뭐예요? 망원경이죠. 그럼 현미경은 뭐던가요? 그렇죠. microscope죠. 그러니까 microscope, 현미경, telescope, 망원경.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한 대시에요? 관계 대명사 대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Scientists say that this huge asteroid could hit the Earth in 2036. 지금 만드는 거. This huge asteroid could hit the Earth in 2036 할 수 있더라. 겁 만든 대시죠.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죠. What do they say에 대한 대답이죠. 뭐라고 얘기하니? 블라블라블라라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they 뭐 되셨어요? Scientists believe that the asteroid attack could cause serious damage to the Earth. 그 다음에 cause에 대한 거. cause 반대말이 뭐디? result. result의 뜻은 결과. 오케이, 여기 cause가 명사가 아닌데 반대말이 명사의 뜻을 가지겠어요? 오케이, result. 결과 정의다.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됐습니까? 물론 명사로 결과란 뜻도 있죠. result는 결과란 뜻도 있고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ause의 예문 뭐가 있던가요? cause and effect. 오늘 cause and effect의 뜻이 뭐예요?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 그렇죠.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죠. 또 cause of dispute. dispute가 뭐든가요? dispute. 에? 찾아오고 뜻을 모른다. cause of dispute. cause of dispute. dispute가 뭐예요? 말다툼, 싸움, 분란이죠. cause of dispute 한 뭐예요? 싸움을 일으키다죠. 싸움을 일으키다. dispute. D-I-S-P-U-T-E. U-T-E. dispute. 오케이. 그래서 cause에 대한 얘기. 뭐 일단 명사로 쓰이네요. The cause of business failure is lack of capital. 이거 좋네요. The cause of business failure is lack of capital. 오케이. 사업 실패의 cause. 여기 명사로 쓰이죠. 원인은 is a lack of capital. 뭐의 lack이다? capital의 lack이다. capital이 뭐예요? 자본이죠. lack 어떤? 부추만은. lack 어떤? 부족한. 그래서 be lack of. 무엇이 부족하게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be lack of. I am lack of money. I don't have enough money. I am lack of money. I am lack of capital. The cause of business failure is lack of capital. 예, 그래서 cause가 지금 명사고요. 그러면 뭐 여기에 동사로 쓰인 것도 있네요. Such hot weather and stress can cause heart problems. Such hot weather and stress can cause heart problems. 그니까, 예, 그다음에 계속해서 serious에 대한 얘기. 어, serious 같은 말 뭐가 있디? 아, 같은 말은 조사를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랬어요. 딱 보면 안 돼, 얘야. Why? Serious 같은 말 뭐가 있던가요? Why? Bad. 좋네요. 그렇죠? 아, 같은 말. 네. Serious 같은 말, severe. 이런 거 이제 알아두면 severe. 됐습니까? Severe. 중요합니다.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severe. 네? 심각한. severe 심각한 s e v e r e severe 많이 나온 거 뭐 grave 이런 것도 있고 bad critical 중요하네 이거 a critical list
critical list, 중환자 list, dangerous, acute, severe, important, crucial, 좋네요. A crucial moment, a crucial moment. 네, 중대한 순간, crucial moment, urgent, urgent도 중요하고 urgent. On urgent business. 네, 급한 볼일로 urgent. On urgent business. Oh, significant 이제 무지하게 나올 단어죠. A significant day. Significant. 예, 그다음에 없었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Significant. 그다음에 in fact it could be more powerful than 어쩌고저쩌고 nuclear bomb. 오케이, 그래서 누구 차례지? 기태구나. It 뭐 대신 왔어? 이시 데이 대신 올 수도 있어? 무슨 좋아하냐? 이시 데이 대신 올 수 있다니. 아니. 애스트로이드 어택 대신에 왔다. 동의하십니까 다들? 예. 그렇죠? 아닙니까? 그럼 뭐 대신 왔습니까? 앞에 거 지금. 앞에 거 뭐? 앞에 문장 전체 대신 왔어? 더가 어딨어? 아, 디에스트로이드 어택? 아, 여기에? 그렇죠. 이거 대신 왔는데요. 아. The asteroid attack 대신 왔는데요. The asteroid attack could be more powerful. 됐습니까? 그 다음에 수민이 이거 어떻게 읽으면 돼? 60,000. 그렇죠. 60,000. 60 곱하기 1000이죠. 60,000라고 읽으면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might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might 뭐로 바꿨어요? The asteroid might hit another object? could죠. 됐습니까? 가능성이죠. hit 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possibility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on its way to the earth. on its way to the earth는 뭐 뜻이에요? 이것이 지구로 가는 길. 명상가요? 가는 길에. 그렇죠. 됐습니다. 그것이 지구로 가는 도중에 이 뜻이죠. On its way to the earth. 그것이 지구로 가는 도중에. 이건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On my way home. 이렇게. 내가 집에 가는 도중에 이렇게 나오죠. On one's way to 라는 수고입니다. 누가 어디 가는 도중에. 그 다음에 this might come. this에 대한 얘기. 네, 뒤에 스트로이드에서 얼스 하잖아요. The asteroid부터 Earth까지 The asteroid might hit another object on its way to the Earth and this might change. 오케이,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help, 도와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네요. 도와주세요. A scary star is falling. 저 무시무시한 별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랍니다. Soon it will hit the earth and it will destroy many people and animals. 그래서 이 scary star가 star가 뭐해서 그렇죠. 충돌해서 누구를 지구를 충돌해서 그리고 뭐할 거래요? 파괴할 거래죠. 뭘?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을 지구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 Is this a scene? 이것이 뭐니? 지금 얘기한 이게 뭐니? 장면이니? 어떤 장면이니? 어디서 가져온? 저 공상과학 영화에서 가져온 장면일까요? 이 말이죠. 지금 얘기한 이런 장면, 뭐 별이 막 떨어지고, scary star is falling 하고 막 부딪히고, destroy many people and animals 하는 게, is this a scene? 장면이죠, 장면. From a science fiction movie? No, 아니란 말이죠. It could really happen. 그런 일이 진짜로 happen 할 가능성이 있대죠. 이 가능성이랬죠. It could really happen. 그런 일이 진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제? 그렇죠. 언젠가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The scary star is actually a huge rock called an asteroid. 그래서 뭐는 그 무시무시한 별은 사실상 뭐다? 그렇죠, 거대한 바위래죠. 바위는 바위인데 어떤 에스트로이드라고 소행성이라고 불리는 됐습니까? 소행성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바위입니다. Asteroids가 move around the sun just like the earth. 그래서 소행성들이 또 회전 운동한대죠. Move around 한대죠. 그렇죠? 누구를 태양을 똑 누구랑 똑같이 just like the earth. 지구와 똑같이. 그래서 이걸 보고 뭐 한다 그러죠? 그렇죠, 공전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Asteroids exist mainly between Mars and Jupiter. 그래서 asteroids exist. 누가 뭐 한대요? 소행성들이 뭐 한다? 존재한다. 이거 뭐,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중2에서 중3 올라갈 학생들이 아니다. 그러면 바꿔쓸 수 있는 게 당연히 are겠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Asteroids are mainly.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동사로 해도 될 걸 exist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다라는 얘기나 있다라는 얘기도. 주로 어디와 어디 사이에? 그렇죠. 화성과 목성 사이에 원래 어떤 별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뭐 외부의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화성에 살던 외계인과 그 다음에 그 별에 살던 외계인 사이에 전쟁이 나가지고 화성에 있는 녀석들이 쏴가지고 계속 박살 내버렸네요. 그렇죠? 스타워즈 해가지고 박살이 났나봐요. There are millions of asteroids. 그래서 밀리언이 뭡니까? 일단 밀리언이 뭡니까? S 빼고 100만이죠. 100만 이거 배운 적 있죠. 됐습니까? 300만이 뭐였더라? 3 billions 하면 안 되죠. 3 billion이었죠. 됐습니까? 이건 애매한 숫자일 때 이렇게 복수형 쓴다 했습니다. 수백만 개가 있단 말이죠. 수백만 개의 행성들이, 행성들은 행성들인데 어떤 다양한 크기로 존재하는, 됐습니까? 다양한 크기로 존재하고 있는 수백만 개의 행성들이 존재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 문장 읽고 진행하겠습니다. 다양한 크기로 존재하는 수백만 개의 소행성들이 있다. There are millions of asteroids that come in various sizes.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작은 행성은 뭐만 하대요? Bus 말해줘. A little asteroid is as small as bus, but a big asteroid is as large as a star. 뭐만큼 크다? 별만큼 크다. 태양만 한 녀석도 있단 말이고, 태양이 우리 태양계에 있는 유일한 별이죠. 지구나 뭐 수금지와 목토천해를 보고 스타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플래닛이라 그래죠. 그렇죠. 스타가 아니죠. One night in 2006에 a scientist가 found 했죠. 뭘 found 했어요? A fast moving asteroid. 어디서? In the stellar. 그렇죠. 2004년 어느 날 밤에 한 과학자가 이거 무슨 뜻이에요? 움직이는 소행성을 망원경으로 발견했습니다. Scientists say this huge asteroid could hit the Earth in 2036.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라는 것. 이 거대한 소행성이 뭐 할 가능성이 있다?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지구를 언제? 2036년에. 됐습니까? Okay, they believe that the asteroid attack could cause serious damage 누구에게? To the Earth. 그러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믿고 있는데 누가 뭐 할 수도 있다? 이 소행성의 공격이라고 했는데 충돌이겠죠. 충돌이 뭐 할 가능성이 있다?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뭐를 발생시킨대요? Serious인데요? 심각한 충격을, 데미지를 누구에게? To the Earth. 지구에 심각, serious 데미지를 cause 시킬 수,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In fact, 어찌? 사실은 It could be more powerful than 60,000 nuclear bombs. 그래서 소행성의 충돌이 어떻대요? 어떨 수도 있대요? 더 강력할 수도 있대죠. 뭐보다도? 6만 개의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할 수가 있단 말이죠. 한 개만 터져도 난리가 나는데 6만 개만큼 터지면 뭐 작살나겠네요. Scientists say that this possibility of asteroid hitting the Earth is very low. 그래서 뭐가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뭐가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는 것의 possibility가 어떻다? 매우 낮지만 but they are still worried. 과학자들은 여전히 걱정한단 말이죠.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는 가능성이 뭐 1%라, 1%라도 이러하면 뭐 끝장나는 거죠. Why? 왜 그럴까요? The asteroid might hit another object. 언제? On its way to the Earth. 그래서 뭐 할 수도 있대요. 소행성이 뭐 할 가능성이 있대요. 뭐에 부딪힌대요? 다른 대상. 다른 물체. 언제? On its way to the Earth. 그것이 지구로 오는 게 어떤 다른 물체랑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다른 물체와 충돌하는 이런 일이 might change. 뭐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뭐를 바꾼대요? Its course. 그렇죠. 경로를 어떻게 close to the earth 하게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다? 여전히 뭐 한다? worried 한단 말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얘기 있고. 그래서 소행성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나요? 네. 어디 있는데? Exist mainly between Mars and Jupiter. 그래서 얘 이름이 뭐고? Mars. 고 얘 이름이 뭐다? Jupiter고. 한 곳에 붙박이로 머무르는 녀석입니까? 오케이. 이런 녀석을 보고 뭐라 그래요, 영어로? 그렇죠. 스타라 그러죠. 그렇죠. 스타 주변을 돌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플래닛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플래닛 주변을 돌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그렇죠. 문이라고 그러죠. 위성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맞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플래닛은 거의 원에 가까운 궤도를 그리고 있죠. 그렇죠. 근데 원에 가까운 궤도가 아니고 이런 식의 궤도를 그리고, 여기 태양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런 식의 궤도를 그리면서 도는 애들은 뭐라 그러죠? 뭐 76년마다 한 번씩 오고 이런 애들 보고 뭐라 그러죠? 별똥별. 별똥별이라 그런다. 뭐 이런 애들 보고 우리말로는 뭐라 그래요? 혜성. 혜성이라 그러죠? 영어로는 뭐라 그러겠어요? 카멧이라 그러죠. 그쵸? 그니까 다 알고 있던 거죠. 그쵸? 방식이 좋죠. 헬리 카멧. 헬리 혜성. 그니까 정기적으로 지구로 날아오는 암석. 정기적으로 지구로 날아오는 암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로 날아오는 암석을 보고는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그쵸. 별똥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베스킨 라빈스 31에도 있던데? 몰라요? 그쵸. 슈팅스타라고 그러죠. 누가? 얘는 지구의 대기권으로 들어온 애들이죠. 그래서 뭐, 마찰에 의해서 타는 녀석들이죠. 슈팅스타. 별똥별이죠. 그 다음에 지구 돌레를 도는 거대한 암석을 보고는 뭐라 그래요, 영어로? 몰라요? 그 문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영어, 아니, 우리말로는 뭐라 그래요?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그렇죠. 위성이고, 그 위성의 이름이 달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목성을 도는 달들 중에 하나. 이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소행성 파괴시키려면 6만 개의 핵폭탄이 필요하대요? 폴스입니까? 왜? 그렇죠. 그래서 it might be more powerful than 60,000 nuclear bombs. 6만 개만큼 위력이 세다라고 그랬고요. 과학자들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나요? 네. 어디 나오는데요? Science say that the quantity of asteroids hitting the Earth is very low. 거기 나오죠. Possibility가 뭐였더라? Possibility. 가능성. 됐습니까? Possible은 뭐야? Possible. 가능한. 가능하죠. 그 다음에 도중에 다른 물체와 충돌해서 진료가 바뀔 수도 있나요? 오케이. 어디 나오는데요? It's called to the Earth. 됐습니다. Close to the Earth. 오케이. 그 다음에 Bill is 14 years old. Jane is 14 years too. 그러면 Jane is as old as Bill. 그 다음에 My cat is the same size as yours. 그러면 My cat is as old as big as yours. 그렇죠. 맞습니다. 뭐만큼 크다 할 때 as big as 이겠죠. 맞습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원급 비교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그 다음 44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사한 것들 먼저 조사해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지훈이 할 차례지? Origin의 뜻은 뭐야? 기원이다. 기태 보니. 알았어, 뭐. 그렇죠. 예문 두 가지 뭐가 있던가요? Origin. 아니요. 또. The origins of life on earth. 뭔 소리야? The origins of life on earth. 뭐, 지구 생명의 좋네요. 아, 이거 좋아요. 자, 오케이. 그다음에 뭐 this word is of Latin origin. 이런 것도 있죠. This word is of Latin origin. 이 말은 라틴어에서 왔다. 그러니까 the fire was of accidental origin. The fire was of accidental. 사고로 뭐 실수로 일어난이란 뜻이죠. 실화였다. 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형은 뭐가 있나요? 형용사형. Origin의 형용사형은 뭐예요? 몰라요? 뭡니까? Original. 하면 되겠죠. 근원적인 하면 되겠죠. 원래 형태의 이런 뜻이죠.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 안 되는데 지금은 못 찾겠어? 빨리 You are walking down the street in the USA. You see a nice car go past. But okay, 그래서 어 수빈 얘는 꼬라지가 왜 이 꼬라지야? 앞에 지갑. 그래서 see A nice car go가 뭔 뜻이야? See a nice car go. See a nice car go의 뜻은 See a nice car go를 해석하라고요. See a nice car go. 좋은 네. 멋진 차가 가, 본다, 이거죠. 가는 중인 걸 보고 싶어? 그럼 뭐가 아니고 뭐, 뭐도 할 수 있어? 모잉 했을 때 가고 있는 멋진 차를 보는 거죠. 그때는.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패스트. 패스트의 다양한 의미 뭐가 있던가요? 과거, 지나가. 네. 어, 여기서는? 지나간. 지나간. 형용사다. 어디 형용사가 온다. 어, 지나쳐 가는 이런 뜻의 부사겠죠. 그러니까 패스트는 과거라는 뜻도 있죠. 하지만 지나가는 이라는 뜻도 있다. 그러니까 go past라는 표현 알아두시고 지나쳐가다 go past. But there is something strange. Okay, 그래서 something strange. Something strange에 대한 얘기 좀 해줘. 이거 왜 내가 굳이 얘기를 하라고 해서 왔으면 되겠어. 저거 왜 밑에 적혀있어? 그냥 해. 뭐 하면 절대 안 된다? 어떻게 아 하면? 저거 응. strange something 하면 안 되는 그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behind it에서 it은 뭐 대신 왔나요? 그래요? 예. 나 지금 아 그게 아니구나. 어, nice car go fast. 아 it이 어 nice car go fast 대신 왔어? Something strange. Something strange. 아, something strange. 와, something strange behind something strange. 와, 자기가 막 동시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하는 거야? 얘 모른대요. 기태야, is은 뭐 대신 왔어? Nice car. 그렇죠. The nice car 대신 왔죠. But there is something strange behind the nice car 대신 왔죠. 오케이, 그 다음에 lots of shoes on pieces of string. 어, 뭔 소리야? 아, 참, 촬영한테 기회자. Lots of old shoes on pieces of string. 뭔 소리야? 신발이 많다. 아, 동사야, 이게? 신발이 많이. 끈에 묶여있는 많은 낡은 신발들. 그니까, 이거 그냥 명사죠, 명사, 이거. On pieces of string이 슈즈를 꾸며줄 뿐이죠. 그니까, 신발이죠, 신발, 결국.
가죽과 신발, 끈에 묶여 있는 낡은 꼬랑내 나는 신발들. Don't be surprised it means 어쩌저쩌고.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수민이 차례네. 이것은 한글로 뭐 되셨어요? 일단 대명사고요. 네, 대명사다. 나는 아까 그거 아니고 좀 이거? 지금 해석하라. 이거 데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데이 슈즈가 주인공 데이. 그렇죠, 이거 대신 왔죠. 맞습니까? 그래서 신발이 멋진 차 뒤에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은 의미한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신발이 차 뒤에 이렇게 많이 묶여 있는 그 상황이 의미한다. That the car belongs to a newlywed couple. 네, 그다음 계속해서 지훈이네. 데이는 뭐 입었어? 저거 newly. 그렇죠. Newlywed couple 대신 왔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말이죠. 갓 결혼한 커플 그들은 are driving away from the wedding hall. This is an old custom. 그래서 초록이 전에 this는 뭐예요? 앞문장이요. 앞문장 뭐? They are driving away from the wedding hall. 그렇죠. 그들이 away, driving away from the wedding hall 하는 것은 old custom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지금. driving away. 아, driving away. 아, 그렇죠. 이거 대신 왔죠, 그렇죠. 차 뒤에 그 신발 그 낡은 신발. 그렇죠. 차 뒤에 낡은 신발 묶어 넣는 것 이것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여기에 이 it means 할 때 이 it 하고 여기에 this 하고 똑같은 걸 가리키고 있죠. 차 뒤에 낡은 신발을 묶어 넣는 것은 의미합니다. 이렇다라는 것을. 그 다음에 차 뒤에 낡은 신발을 이렇게 많이 묶어 놓는 것은 올드 커스텀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맞습니까? 키테 커스텀. 다양한 의미와 이 문장에서 의미는 뭔가요? 이 문장에서 관습. 이 문장에서 커스텀이 관습이고 또 무슨 뜻이 있던가요? 관습하고 습관 구입. 관습하고 습관 구입. 그렇죠. 그거 이외에도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게 된 거 이거 다 비슷한 뜻이죠. 관습, 뭐 풍습 이런 것들, 구입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거밖에 안 나오네. 그러면 그렇지. 무시했네. 커스텀 이런 단어도 있긴 있는데 알 필요 없습니다. 없고요. 만날 일은 잘 없을 것 같네요. 오케이, 그래서 커스텀이 들어간 예문 좀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An old custom. 좋네. An old custom. 좋아요, 또. 좋아. It was he custom to rise early. 그게 뭔 소린데? 뭔 소린데? 아니, 알겠어. 아 이런 단어도 있다. Custom built라는 거 있어. Custom built 맞춤식이라는 뜻입니다. 네. 지금 이거 해석할 수 있어요. 뭔데? 왜 습관은 일찍 일어나는 것이다. 네, 뭔데? 맞죠. 콘크리트. It is a custom handed down to us from ancient times. 이것도 좋네요. It is a custom은 custom인데 모델어진 handed down to us. From ancient time. 고대부터 우리에게 전해져 온 풍습입니다. It is a custom handed down to us from ancient times. Custom, 관습, 풍습이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민수, 시험 다 쳤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Father used to give. 여기에 대한 얘기. 누구 차례지? used to give. 그렇죠. 이게 조동사기 때문에 지금 딱 봐도 he used to give죠. He used to give니까 그는 과거엔 주곤 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라는 과거에 했는데 지금 안 한다. 조동사 used to 였고요.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뭐한 놈이야 이거? 저거 꾸며주자. 뭘 꾸며주자? 심볼은 심볼인데 어떤 that the father had taken over her until the wedding 한다라는 심볼. 맞잖아. 이 신발은 뭐다? 상징이다. 상징은 상징인데 어떤 상징? 아버지께서 그 신부를 신부가 결혼한 날까지 뭐 했다는 돌봐왔다는 상징. 아니야. 그거 맞죠? 건 만든 데시다.
관계대명사입니까? 관계대명사다 손 들어보세요. 관계대명사다. 어. 관계대명사다. 아니는 뭔데? 돈 만든 데시다. 왜 건 만드는 데시야 그냥? 대이지가 아니잖아. 대이지가 아니다. 이상한 논리. 관계대명사. 자, 이 대에서 여러분들이 요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대신 두 개 남았는데요. 이 that 강조구문에 that 남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배우게 될 대신 동격의 대신입니다. 이거는 동격의 대신이라서 관계대명사가 아니고요. 동격의 대신 뭐하고 똑같은 짓 하냐면 건 만드는 that 하고 똑같은 짓 합니다. 자, 얘가 자, 이 동격의 대신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흔히 관계대명사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해석해보면 그 신발은 뭐였다? 상징이었다. 상징은 상징이 되었던 아버지께서 그녀를 그녀가 결혼할 때까지 뭐했다는 돌봐줬다는 상징. 마치 관계대명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얘가 왜 관계대명사가 아니냐면 자, 관계대명사면 선행사가 여기에 다시 집어넣을 수 있죠. The shoes was, were a symbol and it을 어디다 넣어야 돼. 근데 넣을 데가 없어. 방문대도 it을 어디다 넣을래? The father it이야? The father had taken of it 이야? it이 들어갈 데가 한군데도 없죠. 다시 말해서 이 문장 이거 싹 지워봐. 이 뭐만세야? 독립만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만드는 대사하고 똑같은데 이라는 대사를 보고 뭐라 그러냐? 동격의 대시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격은 뭐뭐인 뭐라고 우리가 해석하죠. 그러니까 누가 뭐했다라는 상징, 아버지께서 그녀를 결혼할 때까지 뭐했다는 돌봤다는 상징. 마치 관계대명사, 이거 이제 고1 때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이 관계대명사인지 동격의 대신지는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이건 동격의 대시고 구분하는 방법은 선행사가 이 뒤에 that 덩어리 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뒤에 뒤가 완벽하기 때문에 마치 관계대명사처럼 흔히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하고 그 아버지께서 돌봤다는 게 같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또 뭐 동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날이 오겠죠.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훈이가 했고 그 다음에 had taken care of 이런 시제를 보고 뭐라 그러죠? 과거 완료. 과거 완료 시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에 돌봤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왜 여기에는 굳이 돌봤다는 표현을 이렇게 과거보다 더 과거로 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뭐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신발이 차 뒤에 매달려 가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죠. 신발이 차 뒤에 매달려 가면 그 여자가 지금 뭐 하고 나서야? 결혼하고 나서죠. 그럼 아버지가 그 여자를 돌봤던 건 결혼하기 전까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더 과거의 형태가 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from now on 뭔 뜻이에요? 일단 해석은 뭐야? 아, from then on 뭔 뜻이에요? 그때부터 쭉이죠. 그렇죠? 그러면 S로 시작하는 두 단어의 표현을 찾아보라 했는데 뭐가 있나요? Since 주간요? 네. Since then 그렇습니까? Since then 그때부터 쭉 그때 이후로 쭉 From then on 그때 이후로 쭉 Since then From now on은 뭐예요? From now on 지금부터 쭉 앞으로 미래로 그러면 From now on하고 같은 말은 Since now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쭉 그때 이후로 쭉 이란 표현 From then on을 쓰고요. 그 다음에 Take over. Take over 일단 무슨 뜻인가요? Take over는 인계 왔다 떠맞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예문 뭐가 있던가요? Can you take over for a while? Can you take over for a while? 뭔 소리예요? 잠깐 동안 좀 맡아줄 수 있겠니? 이런 얘기죠. 또 I will take over the work you are doing. 오케이, 그렇죠. I will take over the work you are doing. 네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떠맡을게. 이 말이죠. 그래도 with his help, they were finally able to take over the ship. 뭐, 배를 인계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With his help, they were finally able to take over the ship. Volunteers. Volunteers가 아니고 이거 스펠링 잘못됐네. 여기 이 하나 빠졌죠. 그렇죠. Volunteers take over her work to help poor people. Volunteers take over her work to help poor people. 오케이. 여기도 오타가 있을 수가 있네. 오케이. 그렇고요. 네이버에 신고하세요.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누가 하셨어요? 어, that.
그렇죠. 됐습니다. 저 책임이죠. 이거 제일 먼저 배운 대시죠, 이거. 됐습니다. 이거 뭐 곧 만든 대시 관계대명사 있단 거 아닙니다. 저 책임이죠. 오케이, 그러면 내용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오리진이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에 대한 설명입니다.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왜 그럴까? 뭐 이런 것들. 뭐 만약에 뭐 어떤 일이 옛날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다. 내 목을 치시오. 나 내 목을 쳐도 됩니다. 뭐 이런 뜻으로 시작했다. 뭐 이런 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저 낡은 신발의 미스터리입니다. You are walking down the street in the USA. 네가 걸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어떤 도로를 따라서죠? 어느 동네에서? 미국에서 어떤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죠. You are walking down the street. You see. 보죠. 뭘 봐요? 멋진 차를 보죠. 그렇죠? 멋진 차는 차인데 차가 뭐하? 지나가? 보죠. 그렇습니까? 고 위에 보잉이라는 형태 되겠죠. 지나가고 있는 차를 보게 됩니다. But there is something strange behind the nice car. 그 멋진 차 뒤에 뭔가 이상한 것이 있다라고. 그게 바로 뭐? Lots of old shoes and shoes knotted on pieces of string. 이 끈이죠, 끈. 끈에 매달려 있는 낡은 신발들. Don't be surprised. 뭐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신발이 그렇게 멋진 차 뒤에 매달려 있는 것은 의미합니다. That the car belong. 그 차가 어떻다라는 거? 그 차가 어떻게 있다는 거?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속해 있다? 그렇죠. Newlywed couple. 갓 결혼한 커플에게 그 차가 소속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갓 결혼한 신혼부부 차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They are driving away. 그들은 차를 타고 멀리 가고 있는 중이죠. 그 결혼한 커플들은 어디를 떠나서? 그렇죠. 결혼식장을 떠나서 차 타고 신혼여행지로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이런 짓 하는 거. 그래서 멋진 차 뒤에 낡은 신발을 걸어두는 이러한 짓은 뭐다? Old custom이 뭐였더라? 오래된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old custom입니다. Old custom seldom dies 이런 말이죠. Old custom seldom dies. 속담인데요. Old custom seldom dies가 일단 뭘 뜻일 것 같아요? 킬이 아니고 die라니까요. Old custom seldom dies. Seldom dies. Hardly dies. Old custom. 예? 네? 가끔이다. 거의? 아, 거의 뭐뭐 하지 않는. 그러면, old custom. 그렇죠. 오래된 관습은 잘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말 비슷한 old custom seldom dies 하고 비슷한 우리말 속담 뭐가 있죠? 그렇죠.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죠. 그 버전 영어 버전이 뭐라고? Old custom seldom di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언제? In the past. 여기 past 또 나오죠. 이 past하고 이 past는 다르죠. In the past 과거에는 a bride and father used to give. 신부의 아버지가 주곤 했었는데 지금 아닙니다. 누구의 뭐를? 신부의 낡은 신발. 누구에게? To her new husband. 남편에게 신발 자네가 가져가게 했단 말이죠. 발권학년. The shoes were a symbol. 그 신발은 뭐였다? 상징이었다. 뭐인 상징? 아버지가 그녀를 결혼할 때까지 뭐 했다라는 것? 돌봐왔었다라는 상징이다. 그러니까 동격의 대시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봤었다. 결혼한 그 여자를 until her wedding day. 그녀의 결혼할 때까지. 내가 내 딸을 지금까지 잘 돌봤는데 이제부터는 자네가 돌보게. 됐습니까? Okay, but from then on. 그러나 그때 이후로. 그때 이후란 얘기는 뭐한 이후로? 결혼한 이후로. Her husband would take over. 그녀의 남편이 뭐할 것이 떠맡게 될 것이다. 그러한 책임. 어떤 책임? 신부를 take care of 해야 할? 책임. 영어로 뭐 책임? Responsibility. 됐습니까? 책임을 또. 이제부터는 자네가 책임지게. Okay, 그래서 글의 주제는 뭡니까? 4번 차에 매달은 그래서 유래가 영어로 뭐였더라? 커스텀. 예? 오리진이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뭐였더라? 커스텀.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 문화적 차이를 영어로 뭐라 할까? 컬처럴
difference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렇게 한글 지문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cultural difference라고 그러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럴까? cultural 문화적 차이, cultural difference. 그 다음에 특징은 영어로 뭐라 그래? 특징. 특징. Special point. Special point. 피처라고 그러죠. 피처 오브 웨스턴 웨딩 세레머니. 결혼식은 영어로 웨딩 세레머니라고 그러죠. 세레머니. 그 다음에 역할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롤이라고 그러죠. 롤 오브 브라이드 파더 at the wedding ceremony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유를 영어로는 다 알죠? 말로 시작하면 뭐예요? 리즌. 그렇죠. 리즌이죠.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나오겠죠. 학교 시험에. 그 다음에 뭐 신부를 돌보는 거겠죠? 그 다음에 whose car is that over there? 저차저 있는 저차 누구 거니? 그리고 It's my mind. It 그렇죠. It belongs to the woman next door. 옆집 사는 여자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belong to 누구에게 속하다라는 V vocabulary 문제였고요. 두 문장에 이번엔 G 그래머 문제. I was afraid of cats. 내가 뭐 고양이들이 두려웠대죠. When I was young, but now I like them. 그래서 언제는 어땠는데 과거에 무서웠는데 지금 어떻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뭐 하고 했었다. I to be afraid of cats, but now I like them. 과거에 뭐였니 지금 아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Yep.